여러분, 반갑습니다. 테이노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논술 커리를 알려드릴 건데요. 논술 먼저 반드시 하기를, 문과생들은 반드시 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논술 해서라고서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한테 제가 논술을 강력 추천하는 것은 논술은 신이 내린 귀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논술 캐스트도 앞으로 많이 올리고 많이 올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신이 학교에서 우리 3.0에서 5.0 사이가 되는 친구들이 논술을 보고 합격자들이 5.0까지, 심하게는 6.0까지도 내신 친구들이 서울권 대학을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이런 좋은 학교가 아니라면 내신이 2점대라면 절대 서울권 대학에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종합전형이라고 해도 일단 내신이 앞서 있거든요. 내신으로 거르고 거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지금 내신이 2점대 중후반이고 3점대다. 그러면 논술에서는 너무나 좋은 내신이 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잘 보세요. 올해같이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을 경우, 내가 정시로 가려고 했는데 갈 대학이 없어져 돼버린 거죠. 근데 내가 제한 등급만 넘겼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올해 경희대 같은 경우 두개 과목 합이 오면은 경희대를 논술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경희대를 정시로 가려면 최소한 모든 과목이 2 이상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두개 합이 오면은, 자, 예를 든다면 사탐이 내가 1등을 맞았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이제? 아하, 나는 국영수 중에서 하나만 4등급을 맞아도 난 합이 5. 또는 사탐이 1을 맞았다? 그러면 국영수 중에서 내가 3만 맞아도 5. 그럼 논술로 붙는 거예요. 자, 그럼 논술 무조건 붙나요? 논술이 왜 좋은가요? 자, 제 논술은 논리로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친구들이 보통 50명 정도가 붙어요. 저는 논술을 많이 안 하거든요. 논술 강의가 많이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50명 정도가 붙는다는 건 굉장한 숫자죠. 그러니까 제한 등급을 넘긴 친구들은 대부분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논술이 왜 그러면 저는 강력 추천하냐면 또, 자, 우리가 국어로 비유해봅시다. 국어 같은 경우는 80분 동안 45개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문 엄청 많죠. 그런데 논술은 한 지문이 한 4개 정도, 많으면 4개 정도고 문제가 2개 정도인데 이것을 2시간 안에 풀거나 90분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논술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글쓰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지문에서 정답을 찾아내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의 논리적 글쓰기 연결성은 1년 동안 연습을 하면 충분합니다. 장문의 글쓰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보통이 500자, 600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수시 6장이라는 것을 내신이 3점대가 되는 순간, 2점대가 되는 순간, 넣을 데가 없어. 그럼 6장이 날아가잖아요. 정시도 3군데밖에 못 내. 근데 난 논술로 6군데를 낼수 있어. 하물며 수능 제한 등급이 없는 연세대, 한양대, 인하대, 항공대, 아주대 등등 너무 많아요. 단국대 등등등. 열몇 개가 수능 제한 등급 제로입니다. 그러면 수능 제한 등급 제로, 그리고 나는 논술로. 매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수능 잘한다고, 내신 잘한다고 잘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글읽기 논리가 있을 때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국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보통 논술을 다 같이 듣기 때문에 그 친구들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 똑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제 국어도 역시 암기가 아니라 논리로 혼자 해석하는 힘, 혼자 읽어가는 힘,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논술 커리 볼게요. 자, 1단계가 기본 논리라고 해서 논술의 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논술의 정석은 뭐냐면 논술을 어떻게 공부해라. 두 번째, 논술에서 비문학 지문, 문학 지문, 영어 지문, 통계는 어떻게 분석하는가? 어떻게? 저는 무조건 논리란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통합 논술이 쉬운 건 논리란 가나 다라 지문이 있다고 칩시다. 가지문이 경제 지문, 나지문이 철학 지문, 다지문이 문학,
라가 통계 나오더라도 논리란 두개 이상 무언가가 같이 있을 때 이들은 공통의 범주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대학들은 문제를 먼저 보면 얘들이 공통 범주로 뭘 묶였는지 알려줘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야라고 하면 경제지문을 읽을 때도 인간과 자연을 중심으로, 문학작품 처음 보더라도 인간과 자연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그 중심화제를 주지 않더라도 가나다라 지문 중에 다지문이 제일 쉽네, 인간과 자연이네, 그럼 이걸 가지고 경제를, 이거 가지고 철학을, 이거 가지고 문학을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논리들, 지문을 어떻게 읽고, 그러면 문제 유형별로 비교하기, 비판하기, 대안 제시, 요약하기, 이런 건 어떻게 써요? 라는 논리까지. 그래서 한 4단계, 5단계로 이 기본을 설명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유형별이든 제시문이든 작년에 시험을 본 바로 대학들의 기출과 모의 논술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익히고 보는 순간, 아, 논술이라는 게 너무 쉽구나. 논술이라는 건 글쓰기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논술을 딱 듣는 순간 왜 합격률이 높아지냐면, 미안하게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논술을 잘못 배워요. 학원을 다니면서 논술 사탐 지식을 배우고 있고, 공식 암기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그 글과 글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보는 힘을 키워서 뭐가 나오든 내가 주어진 조건과 문제와 제시문들의 관계를 읽어내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반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애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못 붙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이 로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제 수강생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붙는 거죠. 영상들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부트 친구들 한번 영상 보시고요. 지독재독이라는 건 그동안 나왔던 주제들, 제시문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그것들을 읽어가는 거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기출, 바로 작년에 봤던 대학들 기출 문제 1.0, 2.0, 3.0은요, 대학들이 조금 분류별로 나눠 놓은 겁니다. 계속 들을 필요는 없고 현장에서는 이걸 모두 다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작년에 봤던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 논술 보는 모든 대학들, 그 대학들의 모의 논술까지 다 해요. 그것을 인강에서는 이렇게 대학을 뭐한 일곱, 여덟 개씩 나눠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논술할 거라면 다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역시 한 5월, 6월쯤 되면 대학들이 모의 논술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저희도 모의 논술 강의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것도 모두 다 보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갈고 닌 대학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여러분들 합격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대학들이 문제 유형이 거의 흡사합니다. 논술이라는 근본적인 본질은 완전히 똑같고요. 뭐? 문제를 통해 제시문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관통하는 주제, 그러나 그 안에서의 미묘한 상대적인 차이, 이런 걸 서술하는 똑같은데, 어떤 대학들은 통계가 나오고, 어떤 대학들은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어떤 대학들은 문학 작품이 나오고, 어떤 대학들은 수리가 들어가 있고, 요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답을 찾는 논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술의 정석에서 그런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어느 대학을 갈지 모르잖아요. 미리 정해놓으면 안 돼요. 이 모든 대학을 다 써본 다음에 나하고 진짜 맞는 대학을 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현장 친구들은 다 일일이 상담해서 지원 전략도 다 짜주거든요. 어디까지 가라. 니는 이 대학이 맞고, 니 수능 제한 등급산 이게 많고, 이게 나아. 니가 수능이, 수리가 약한데 수리 있는 쪽으로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논술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모든 대학들을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단계는 이제 여러분들 연세대가 제한 등급이 제로니까 내신도 안 보니까 꼭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쯤, 10월쯤에서 한 보통 8주 정도 또는 뭐 6주 정도 해서 연세대 최근 기출, 연세대가 낸 모의 논술, 제가 만든 모의 논술, 이렇게 해서 연세대 반 집중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직전 보는 대학이라든가 수능 끝난 이후에 이제 대학별로 제가 5년치 기출문제 강의를 다 모아놨어요. 5, 6년치를.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이 진짜 원하는 대학들을, 원하는 대학을 찾아서 강의를 집중적으로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이라는 건 인강으로도 충분하고요. 형광하고 차이가 있다면 형광에서 첨삭 지도를 받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있거나 뭐 현장을 오기 버겁거나 이러한 친구들은 인강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논리만 익히면 되는 거니까 요 인강 커리를 잘 따라와 보시고, 또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철저하게 그 대신 이제 2단계 요 기출문제 풀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현장처럼 똑같이 1시간 반, 90분 또는 2시간을 정해놓고 먼저 푸는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강의를 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강의 보면서 자신과 접근한 방식이 다른 걸 고쳐나가는 방식. 체인호의 수업 방식은 국어나 논술이나 공이 내용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체인호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왜 저렇게 저걸 해석하지 이거를 받아 적고 그걸 보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알려준 내용이 나온다, 이 지식이 나온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체인호 강의의 본질만 따라온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실력이 어떻든 간에 합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이제 논술은 정말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신이 내린 기회니까 이거 활용 못하는 문과생들은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꼭 누구를 논리를 통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논리로 제가 가르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